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좀 길지만 12장 전체인데 우리 함께 제가 읽을 텐데 우리 마음 다해서 또 마음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이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랐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샘이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은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지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흥망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주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시리즈 20번째입니다. 권세를 이기는 합심 기도의 능력. 권세를 이기는 합심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인천 송도에서 4차 로전대회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 개신교 지도자, 또 선교단체 지도자 5,000명이 모여서 예수님이 명하신 지상대회 위임령을 어떻게 완수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 복음이 전해졌고 전해지지 않았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울며 전략을 짜는 그런 일주일의 기간이었습니다. 대회 기간 수요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박해를 받는 성도들의 간증들과 보고가 있었는데요. 인도 교회에 대한 박해와 선교 현장을 나누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부 버기스라는 박사님이신데 200년 역사의 인도 공동체, 물론 도마부터 따지면 훨씬 더 오래됐지만 인도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을 아마 200년 역사로 본 것 같습니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박해의 직면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8월 초 인도에서 가장 엄격한 개종금지법이 우타르 프라데시주에서 통과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보석이 불가능한 심각한 범죄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 없이도 수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안 때문에 835건의 사건에서 1,682명이 체포가 된 거예요. 누가 체포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힌두교인 그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특히 개종을 시키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박해 가운데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폭력과 유혈 공격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경적 신앙에 대한 또한 호기심이 점차 커져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도대체 예수가 무엇이길래 저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박해가 가장 심했던 인도 마을 한 마을에서 전체가, 여러분 전체입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극심한 상황 중에도 인도 전역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해 온라인을 통해서 밤낮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엄청나게 그 온라인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새가족들은 소규모 가정그룹에서 제자훈련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힌두교의 나라인 이 인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부터가 하기를, 잔인하게 박해받는 우리 민족에게 소금과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요청 시간이 있었어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함께 울었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을 비롯해서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박해받는 상황은 이제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저희가 소식은 들었고 알았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인 줄 몰랐기에 우리가 너무 안주했고 우리가 그들을 몰랐고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회개하면서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박해를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한 거예요. 그분을 전하기 위해 선교를 하다가 박해를 받는 것이죠. 경건하게 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더 주를 향한 믿음이 견고해졌다,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박해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계속 있어 왔고요, 오늘 본문에도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세 명을 택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겟세마네에도 데려갔고 변화산에 데려갔고 그 세 명만 데려갔거든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2장 오늘 1절입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헤롯 왕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헤롯 왕이 있었죠.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그 헤롯 대왕의 손자예요. 헤롯 아그리빠 1세이죠. 그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등장했어요.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요, 실제로 성경에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맞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고 참된 행복은 예수님 안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의 대가를 치르고 고난을 치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것인데 과연 나를 따르기 위해 너는 십자가를 치겠느냐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왕이시여, 주여, 여짜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 야고보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했고 심지어 그의 어머니도 한 번 더 예수님께 와서 우리 아들들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치맛바람이 굉장히 강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였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이죠.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 예수님 그 잔 저도 마실 수 있습니다. 저 잘 마십니다. 저도 마시겠습니다. 그 잔은 다른 것이 아니라 피의 잔,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모르고 마실 수 있다라고 했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자리는 순교의 자리입니다. 죽는 자리였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는 내가 구하는 것이 좋은 거, 즉 생선을 구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은 뭘 구하고 있는 겁니까? 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뭘 구하고 있는지 모른 채 주님께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구하고 있구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자기가 뭘 구하는 줄 몰랐지만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구하고 있었어요. 바로 순교의 잔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야고보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가장 첫 번째 제자들 중에 순교자가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렇게 또한 죽게 되죠. 비록 야고보가 생각했던 영향력의 어떤 실세로서 예수님이 좌편과 우편에 앉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님은 그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고 그리고 아마 어쩌면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아있는지도 몰라요. 계시록에 보니까 순교당한 이들이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것은 죽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을 믿다가 세상 권세로 인해서 박해를 받아 죽어도 좋다라고 결단한 이들이 누구냐면 성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지금 이 박해가 언제 일어났냐면 1절에 보니까 그때에 라고 시작하죠.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앞장에 보니까 안디옥에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던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이런 이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의 자신의 모든 야망과 세속의 욕망은 죽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었나?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야고보의 순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칼에서 건져주지 않았는가? 물론 야고보가 그 잔을 구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죽게 하셨냐면 또 하나 이유가 있는데 죽음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죽을 수 있겠는가? 그 죽음 자체는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가 되지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건져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하지만 누군가는 순교하게 함으로써 죽기까지 그 믿음을 부인하지 않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야고보를 그런 케이스로 쓰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위기에서 살아난 것만 기적이 아니고 죽음의 그 위기 앞에서 그 위협 앞에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스데반처럼 야고보처럼 세상에서 너 이렇게 믿으면 너 이런 식으로 예수님 믿으면 너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해 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믿겠는가? 야고보를 죽인 이 헤롯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죠. 그것도 죽이려고 가두는 거예요. 왜 그가 이렇게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이 어떤 정치 그룹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악한 법도 서슴치 않고 악행을 서슴치 않는 그런 왕이었던 것이죠. 이 헤롯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아니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은
모습과 형태와 모양을 바꾸어서 등장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게 한 뱀이 등장하죠. 그게 시작입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사람들이 또한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면 그 유명한 바로 왕,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나안 왕들, 미디안 왕들이 등장합니다. 열왕기서 상하에 가게 되면 나중에 아합 왕, 이세벨, 하나님을 대놓고 무시하고 조롱하죠. 아수르의 사네립 왕도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신약 성경이 와서 헤롯 대왕 어린 아이들을 죽임으로써 왕 중의 왕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면서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죠. 인류 역사를 보면 히틀러나 스탈린이나 김일성 부자나 기독교를 박해하고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면서 자신을 인간을 신격화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세상에 강한 힘들이 얼마나 센지 그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약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헤롯 왕의 말은 법이었고 그의 손은 권세 그 자체였습니다. 칼 자체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상 권세는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종금지법 이런 악한 법들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고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의 가정설계도를 파괴하고 은밀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교묘한 법들이 이미 유럽과 미국, 이제는 한국을 노리고 있습니다. 마치 헤롯이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베드로를 가두고 그런 일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특정 그룹을 만족시키기 위해 제정되는 악법들이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헤롯의 권세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그냥 그렇게 하는 대로 당하는 것이 옳을까? 맞을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느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첫 번째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사야 1장 17절에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여 주라 소리를 내어라. 이 정의라고 하는 이 단어 미가서 6장 8절에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오늘날로 번역하면 공정, 공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아무런 죽을 이유가 없이 죽은 것은 공의로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불의이죠.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지 말아라. 소리를 내어야 된다. 외쳐야 된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제도나 법을 바로잡기 위해 성도들이여 침묵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공의에 잡혔습니다. 공의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복음 전하는 일 하지 말아라. 어떻게 보면 이것을 법령으로 만들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 그들의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4장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공공장소에 어떻게 보면 그 재판장에서 당당하게 말씀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악한 권세에 대항하여 저항하여 소리를 낸 것이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는 온유와 겸손으로 해야 합니다. 폭력적이거나 강압적인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이와 관련하여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헤롯의
권세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다 오면서 그런 일을 보았습니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의 미국의 그 기간은 대법원의 판결부터 해서 너무나 많은 법들이 생겨나면서 미국 사회는 급변했습니다. 아, 법의 위력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미국이라는 커다란 땅덩이인 전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이 법에 있구나 하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소리치고 외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유의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요. 대규모 인원 동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규모 인원 동원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강력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유혹이 될 수 있는가? 대규모 인원 자체에 모이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규모로 모였던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무엘이 국가의 위기 앞에서 백성들을 모았어요. 어디에? 미스바에. 모여서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자. 근데 그 기도는 뭐였냐면 이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회개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 미스바 기도였어요.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을 하면서 백성들을 다시 광장에 모이게 하죠. 다 많이 모였습니다. 엄청 많이 모였죠. 그때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무슨 기도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말씀을 떠나 우리 멋대로 살았습니다. 회개 기도였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 적이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대규모의 인원이 모였을 때에 왜 이것이 유혹이 될 수 있는지 또 위험할 수도 있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라고 하는 숫자와 규모는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의지하게 될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줄곧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 주권을 구하고 의지하라고 했지 사람의 수를 의지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많이 모여서 기도한 건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규모가, 숫자가 자랑이 되고 의지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순간 그 대규모의 숫자는 너무나 당황스럽게도 우상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 이 당시에. 자, 한번 카운트를 해볼까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 만에 3천 명이 외침을 했습니다. 사장에 갔더니 베드로 요한이 설교했을 때 이번에는 5천 명이 외침을 했습니다. 순식간에 대형교회 두 교회가 생긴 거죠. 8천 명. 남자만 8천이에요. 여자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회심을 했을 것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경에 표현하면 그 도시에 남녀가 다 믿었답니다. 야, 이건 좀 약간 과장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도시에 모든 사람이 믿었을까요? 어쨌든 수리아 안디옥에서는요 많은 무명의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헬라인들이 회심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수리아까지 포함하면 뭐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에요. 자, 모이자면 모일 수 있는 지역이죠. 자, 그래서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히면서 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거세해졌을 때 교회의 반응은 어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예루살렘의 신자들을 최대한 동원하여서 불의한 핍박에 저항을 했을까요? 아니, 그럴 수 없죠. 그 당시는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고 기독교인은 소수였어요. 물론 다 합치면 뭐 몇만 명 됐겠지만 그들은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였다가 또 다른 희생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지럽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들은 그래서라기보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아니 어쩌면 아예 안 하는지도 몰라요. 왜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은 뭘 했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이죠.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마가라고 하는 그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였으니까 뭐 얼마나 모였겠습니까? 많이 모인 숫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밖에서 모인 거 아니고요, 교회 집에서 모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장소에 모이지 않은 이유,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이 나가서 항의하지 않은 이유, 또 다른 이유는 이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저항과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무기는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과 핍박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헤롯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합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불의한 나라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내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이 흐름상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와 있습니다. 여차하면 이제는 미국처럼 유럽처럼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한 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해야 할 것이 항상 있어요. 우리가 소리를 내고 외치고 많이 모이고자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인가, 아니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숫자를 자랑하기 위함인가는 그건 우리가 알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모인지는 우리가 알죠. 하나님이 아십니다. 성경은 줄곧 사람의 숫자나 규모를 그리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드온과 300용사가 있습니다. 나라의 위기 앞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많은 숫자가 모인 거예요. 당시에 그 정도면 나라의 위기 앞에 모인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이 좋아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세요, 걱정하셨습니다. 자, 걱정은 이거였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이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즉 이렇게 많은 뛰어난 군대와 많은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미디안에서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은 그것이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를 3만 2천 명에서 2만 2천 명을 보내고 만 명을 남겼어요. 근데 이 만 명도 꽤 많은 숫자예요. 여러분, 만 명 모이면 엄청난 숫자죠. 그래서 300명으로 줄인 거예요. 여기 핵심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많이 모이지 말라가 아닙니다. 많이 모이지 말라가 핵심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보다 그 어떤 다른 것을 절대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숫자 의지하지 말아라.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의지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또 더 많은 이들이 기도하는 것은 당연히 장려되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아, 우리 수가 이렇게 많다, 너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순간 그 누구를 의지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숫자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죠. 너희 손이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로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입니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와, 18만 5천 명?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그 많은 숫자가 쳐들어와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다른 데는 다 점령을 하고 예루살렘은 점령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산 위에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포위를 해서 음식, 식량 다 끊고 물 끊어버리면 뭐 다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이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상대방이 18만 5천 명이니까 너희는 적어도 20만 명, 아니 100만 명을 모아서 대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끄덕이신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20절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스로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이게 안 믿어지면요 뭐 할까요? 좀 사람들 많이 모아보자 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야, 우리나라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야, 100명, 1000명 가지고는 이거 뭐 어떻게 대결하기 어려워. 그쪽이 훨씬 많으니까 머릿수 더 모아야 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많이 모이는 것이라면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한 명이, 그러면 히스기야가 뭐 목사님입니까? 평신도시죠. 지금을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정치인 아닙니까?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그냥 성전 가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18만 5천 명 그냥 다 끝납니다. 야, 이건 도무지 이거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 뒤집어서 승리케 하시잖아요. 이게 사람 숫자로 이기는 게 아니고 누가 이기게 하시는가?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많아요. 100만 명이 모이면 이기고 100명이 모이면 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로 100만 명이 모이면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이 있냐 없냐? 그게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실된 100명의 기도자, 아니 한 명의 히스기야 같은 전심의 기도자만 있어도요 나라가 지켜진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도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한 명의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만 있어도 된다고 해서 아 남이 기도하겠거니 그렇게 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나야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심령으로 기도하자는 거예요. 베드로의 위기 앞에 이 성도들이 절박하게 기도하지 간절히,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온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해서 간절히 기도하더라, 동일한 단어예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의 영적 위기 앞에서 기도했던 또 다른 좋은 일을 하나 더 꼽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엘리야의 이 갈멜산 대결 빼놓을 수가 없죠.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데려러 와라, 소위 맞짱을 뜨자 이거예요. 1대 850으로. 근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실제로 온 인원은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왔어요. 아세라 선지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450명도 많은 숫자죠. 여기 엘리야는 혼자인데.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너가 지금 너 쪽수가 부족하니까 좀 아이들 좀 많이 모아야겠다 이렇게 하셨나요? 야, 450명이 나왔어, 너 혼자인데 어떡할 거야 너? 이러셨나요? 아니죠. 더 많은 숫자를 모으는 것은 오히려 이방 종교가 추구하는 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잘 종합을 해보세요. 이 바알 선지자들이 많은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또 뭘 하는지 아십니까? 오래 기도하면 바알이 들어줄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점심까지 기도하죠.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점심부터 저녁까지 기도하죠. 아무런 역사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래 기도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대상이 진정한 하나님이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많이 모여서 뭐 오래 기도해봤자 그 대상이 우상이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알미니라. 이방인의 기도라는 거예요.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많이 오랫동안 많은 간청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정성에 감동하여서 들으실 줄 아는 것은 이방의 종교라는 거예요. 아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염두하신 말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녁까지 했는데 뭐 나중에는요 막 몸도 막 긁어요. 막 칼로 긁으면서 막 피를 내면서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바알은 가짜인데요. 우상인데 아무런 역사가 없죠. 그러니까 많은 숫자에 의지하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성경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별로 상관없습니다. 숫자에 많고 적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과 믿음, 그것이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엘리야는요 단 한 명이서 믿음으로 구해요. 열왕기상 18장 37절이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야, 주 여호와, 그러니까 이 온 지구를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하매 이에, 야, 이거 한 번 기도했는데 그냥 불이 바로 와요.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돌도 태워요. 불이 그냥 불이 아니에요.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은지라. 이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누린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많은 성도들의 기도는 필요 없냐?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가 이 대결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러면 승리한 이후가 참 어려워요. 낙심합니다. 번아웃이 와요. 오히려 이제 더 핍박을 당하니까, 아,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나라가 바뀌지 않는 것 같고, 마치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살아간 자는 나 혼자 외에는 없는 것 같고 동역자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 엘리야가 침체에 빠지면서 심지어는 나를 데려가 달라고, 내 목숨을 끊어 달라고 이렇게까지 간청을 하죠. 영적 침체감이 엘리야에게도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그리고 너가 다 하려고 하지 마. 너가 다 할 수도 없고, 너 뒤에 엘리야가 준비되어 있고 예후라는 왕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해놨어. 내가, 너는 너의 역할 그것만 하면 돼. 마치 너가 다 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 갖지 마. 그거 교만이야. 너가 다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그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너 혼자인 줄 알았지? 발에 무릎 꿇지 않은 7천명 내가 남겨놨어.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제가 이 말씀 가만 보면 남기리니 미래형을 썼어요. 아, 지금은 없는데 나중에 남기실 건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향.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현재 완료로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바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신실한 사람들이 7천명이 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리고 그들을 이 나라에, 앞으로의 이 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들로 내가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은요, 7천명은 엘리야처럼 전면에 나선 적이 없습니다. 공공장소에서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비겁하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집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이 7천명은 세상에 눈이 띄지 않아요. 전면이 나서지도 않고 공공장소에서도 외친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들이 삶의 자리에서 바알에서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부르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그들의 삶을 인정하셨고 보셨다는 것입니다. 받으시는 거예요. 비록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비록 그들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나 권세가 없어서 힘이나 영향력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주목하고 계셨고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헤롯이라고 하는 악한 권세에 저항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향한 천심의 믿음의 기도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것이 세상의 방식대로 힘의 논리와 숫자가 아니라 그 앞에 먼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전부여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죠. 그래서 여러분 숫자에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약화 혹은 세속적인 접근일 수 있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교묘한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무엘에 의해 모인 미스바는 어떠한 정치적 의도 없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죠. 정확하게 우상 숭배,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했던 우상 숭배를 회개한 것이 미스바의 기도였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 기도하기 위해 모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광장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 시작은 회개여야 돼요. 회개. 우리가 동성애 이슈가 있지만 너무 중요한 이슈지만 그러면 이성의 가정은 문제가 없습니까? 그건 다 정상인가요? 남편과 아내가 정말 신실하게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에서 삶에서 일상에서 그걸 보여주어서 잘 전수해주고 있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데에는 동성애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세우지 못한 가정 우리의 책임이 더 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성애가 죄라고 외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마치 우리의 이런 죄를 덮으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이게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시작은 회개여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있을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 딸 친구 한 명이 여자아이인데 자꾸 자기 남자라고 나중에는 자기는 아무런 성도 없다고 젠더는 자꾸 바뀐다라고 하는 그거에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아버지가 가정폭력을 통해서 그렇게 엄마를 아프게 하니 남자가 싫은 거야.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 많이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기에 앞서서 다른 누군가를 먼저 정죄한다거나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한 채 우리 둘보를 보지 못한 채 남의 어떤 티를 보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결코 숫자를 의지해서는 안 돼요. 100만 명, 200만 명 숫자를 강조하거나 자랑하거나 의지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시리즈를 하고 있지만 이제 사무엘 가게 되면 마지막에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가장 추악한 죄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밧세바의 간음을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뭐라고 하냐면 그보다 더 악한 죄가 있었다. 그것이 사무엘상 24장입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을 시켜서 이 나라의 이 군대, 그러니까 전쟁에 나설 수 있는 병사가 몇 명인지를 카운트하라고 조사를 시킵니다. 근데 요압이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이에요. 아, 왕이시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끝까지 그 시키죠.
그래서 나중에 요압이 보고를 해요. 사무엘하 24장 9절이에요. 요압이 백성인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 총합 130만 명. 와, 우리나라 이렇게 강대하구나. 다윗이 막 뿌듯한 거예요. 야, 130만 명의 군대가 있구나. 너무 리얼한가요? 저 같아서도 뿌듯했을 것 같아요. 130만 명의 와 담대한 용사들이 누가 쳐들어오겠어? 근데 보세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다윗의 죄가 됩니다. 왜요? 군대의 많고 강함을 의지한 거잖아요. 너희 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진 것이 군대가 많아서 강해서인가? 아니잖아. 내가 너희를 지켜준 거잖아.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군대의 강함과 숫자를 막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숫자가 많다, 이렇게 영향력이 세다, 많다를 자랑하는 것은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할 때 그것은 순간 우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얼마나 많이 모였든 그거 개의치 마시고, 너는 왜 안 나왔어? 정죄하지 마시고요. 나가서 기도하든, 집에서 기도하든, 온라인으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뭐 그런 이들을 안 나왔다라고 뭐 배교자요, 믿음 없는 자로 몰아가는 것은요, 죄송하지만 이방 종교에 더 가깝죠. 저는요, 아까 그 엘리야와의 대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졌잖아요. 그 당시 몰살당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죽은 것 같은데 아마 살아남은 이들이 나중에 이랬을 것 같아. 너희 그 아세라 400명 왜 안 나왔어? 너희들이 안 나와서 졌잖아. 이러지 않았겠어요? 원래 850명 나오기로 했다가 반밖에 안 나왔잖아요. 뭐 그런 상상도 하게 되더라고요. 엉뚱한 걸 의지하는 거죠. 숫자를 의지하고 바알 엉뚱한 신을 의지하고. 아니, 엘리야는 혼자였는데 뭐. 초대교회 성도들이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혔을 때 그들은 감옥 구출 위원회를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당시의 교회로 여겨졌던 집에, 뭐 그렇게 큰 집도 아니었을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도를 했을 때 헤롯이 잡아 내려간 바로 그 전날 밤, 이제 죽이러 간 날이 있었는데 그 전날 밤에 주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베드로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와, 하나님의 타이밍은요, 여러분 정확하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실 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실 때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요 항상 제 시간에 역사하십니다. 제 시간에. 주의 사자가 왔을 때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두려워하고 막 떨면서 있었던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혼이 너무 자고 있었어. 깊이 자고 있었어요. 옆구리 막 찔러서 깨워야 할 정도로, 야 가자 깨워야 할 정도로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에서, 왜 다음날이면 죽는 건데,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가 아니라 아니 왜 이렇게 잘 수가 있었을까. 물론 선천적으로 이렇게 눕기만 해도 자는 사람이 있긴 하죠. 뭐 베드로도 뭐 그런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저하고는 완전 반대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가만 보게 되면 베드로에게 어떤 이로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기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뒤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불안하지 않도록, 떨지 않도록, 하늘의 평강으로 지켜준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평안하게 거기서 잠을 자면서 내가 죽든 살든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있는 거지. 이건 뭐 진짜 이거 뭐 말로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으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어쨌든 그 응답에 주의 사들을 보내줘서 풀어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베드로가 끝까지 혹여나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풀려나서 성도들이 기도하던 집에 문을 두드려요. 그냥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왔는데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베드로, 베드로가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너가 미쳤구나. 베드로가 왜 돌아왔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미쳤다라고 돼 있죠. 1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너가 미쳤구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 가만 보게 되면 초대교인들이 누굴 믿었냐면 천사를 믿었어요. 여러분 천사를 믿는 게 이상한가요? 여러분 사탄을 믿으십니까? 사탄은 타락한 천사죠. 악한 영과 사탄을 믿는데 천사는 믿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 부리는 종인 천사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 백성들을 돕는다는 것을 말씀해요. 히브리서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천사는 그의 부르시는 종이라고, 바람처럼. 어찌됐든 천사 아니겠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와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그들은 놀랐을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믿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놀랬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고,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놀란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할 때에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았다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석방을 물론 기도했겠지만 그것만이 응답이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오늘 5절에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지 그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를 위하여서 기도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 지금 베드로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처럼 순교하는 것입니까? 감옥에 있다가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풀려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가능하다면 풀려나길 원합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라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려났을 때 어떻게 보면 예상을 뛰어넘 역사이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구나 이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풀어주시고 묶인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를 절대 제한하지 말라,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 역사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제한하거나 또한 무조건 이 방식만이 응답이라고 여겨서는 안 돼요. 그렇게 따진다면 야고보는 뭡니까? 죽임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이 그것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풀어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지경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묶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중독의 쇠사슬.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게임이나 그런 중독에 참 많이 묶여있죠. 음란 중독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고 우울, 악한 어둠의 쇠사슬에 사로잡힌,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두 손이 쇠사슬로 묶여있었다고 했거든. 쇠사슬로 묶여있는 이들이 있구나. 단지 이것은 사회적,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의 묶인 것을 풀어주고 해방시켜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 능력을 행하신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저녁에 모인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묶여있는 자들,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는데, 아 주님은 지금도 개입하셔서 풀어주시는 능력이 주님이시구나, 우리 그대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분명히 믿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로젠데에 있을 때 캐나다 큰빛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노희성 목사님을 배웠습니다. 그분은 북한에 억류되었었던 임현수 목사님의 후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의 책에도 쓰셨는데, 본인이 제3대 담임 목사가 청빙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취임도 안 했는데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가 되신 거예요. 앞이 캄캄하더래요. 아, 내가 이제 아직 담임이 된 것도 아닌데 그 임현수 목사님이 잡히셨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부 전문가들이 이건 장기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들은 언론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캐나다 정부를 압박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합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더래요. 어떤 분은 중국 선교사가 찾아오셔서 북한의 권력자와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데, 브로커가 있는데 그 브로커를 통해서 교회가 30만 불을 주면 풀러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더랍니다. 어떤 분은 이 임현수 목사님을 이 선교를 재정적으로 후원하던 미국의 대기업가 한 분이 북한 권력의 최측근을 통해서 100만 불을 줄 테니까 임현수 목사님 풀어달라, 뭐 이렇게 또한 간곡하게 부탁한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교회는 그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노희성 목사님도 목회를 꽤 오래 하셨어요. 자신이 쌓은 경험이 있고 전략이 있고 은사가 있는데 어느 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과 성도들이 어떤 돈으로 대결하지 않고 어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만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기로 마음먹고 기도에 전념을 하게 되는데, 큰빛교회만이 아니라 토론토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공동으로 집회를 하며 또 기도를 하며 그 지역이 함께 기도하게 되어진 일이 벌어졌다고 해요.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또한 야외에서도 기도하고 캐나다 매서 눈바람이 부는 오타와 국회의사당 앞에서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밖에서도 기도하고 안에서도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많은 성도가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더래요. 추위보다 더 뜨거운 기도로 그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그래서 정부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임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더불어 북한 땅을 위해서도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것이 미국 동부와 서부를 지나서 한국까지 와서 그 당시에 서남목 지역에도 기도했죠. 기도하신 분 기도하셨다고 들었어요. 노희성 목사님이 고백하시기를 이때가 교회들이 북한 땅을 위해 가장 많은 시간과 가장 열렬히 기도했던 기간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위기의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들이 연합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였던 때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7개월이 지나서 2017년 8월에 임현수 목사님이 기적적으로 석방을 해서 귀환하시게 되었죠.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캐나다와 북한이 뭐 좋았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북한 측이 어떠한 대가를 요구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표현에 김정은과 북한의 마음을 누가 움직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작스럽게 억류되었던 목사님이 돌아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셔서 풀어주셨다라는 그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책에서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다.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또한 교회에서 직분까지 얻지만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또 두려움이 밀려오고 그 두려움 때문에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상황에 갇혀 있다 보니 신앙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세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개입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늘 왜 모였습니까? 왜 예배하고 왜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놓고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으면 우리가 왜 기도하냐고요. 신앙생활이란 뭐라고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우리 삶에 개입하심을 믿는 것이죠. 두려움 가운데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나누고 마칠게요. 이란에 파르시드 파트라는 목사님이 역시 로전대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이란입니다. 이란. 부모님이 무슬림, 어머니는 꾸란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을 찾아왔어요. 1996년 4월에 테헤란에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당시 17세. 2005년 영국의 엘람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나중에 이란으로 돌아와서 두 가족과 함께 아파트에서 첫 지화교회를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2010년에 3차 로잔들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대회 참석한 이후에 돌아왔는데 2010년 12월 26일에 자신을 비롯한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감옥에 갇힌 거예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한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로잔대에 갔다 나와서 어떻게 하면 이 지상 대위 임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 막 복음 전도에 더 열정적으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5년을 갇힙니다. 5년 6개월을. 그중에 1년은 독방에 갇혀 지냈대요. 그의 고백이 5년 6개월 동안 하늘의 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의 빛이자 구원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동역자들의 강력한 기도로 5년 만인 2015년 12월에 출소하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분이 간증을 하시면서 감옥에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표현은 때로는 박해와 고통이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처음에는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런 박해가 있나 어려움이 있나 싶었는데 지나가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위대한 표현인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그로 말미암아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란의 지하교회가 수백 교회로 부흥했대요. 여러분 지금 가장 급성장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이란입니다. 이란. 이란에만 보도에 의하면 1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박해와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는 어떤 권세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져왔던 그 헤롯을 어떻게 하시냐면 치시죠. 오늘 23절에 보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실제로 역사 기록에 보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통치기간 단 6년 굉장히 짧죠. 6년 만에 끝납니다. 죽었어요. 갑자기 죽었다는 거예요. 역사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근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를 주의 사자가 쳐서 죽었다.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대항하였던 이들은요 다 그렇게 멸망하고 죽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또한 헤롯을 또한 심판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그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날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의 권세, 정치적 권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합심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케 되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신 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우리 함께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마음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참 많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란에서, 인도에서, 시리아, 중국, 북한 정말 지하교회의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고요 한국에서도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경영하시는 분 중에 기업을 경영하시는데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잖아요 아 그러면 나 거기 거래 안 할 거야 나 그 가게 안 갈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숨겨야 되나 부끄럽다고 해야 되나 그런 종류의 박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떤 종류의 박해이든지 주님 전 세계에서 여러 형태로 박해받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런 환경 속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난 것이고요 그러나 야고보처럼 거의 죽음을 당하는 순교의 수준까지 가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단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 끝까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주십시오.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한 기도인지도 모릅니다. 인도와 이란과 시리아와 중국과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확산되게 하시고 박해 중에도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소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주권과 기도의 능력을 신뢰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국의 처한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꼭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마치 우리가 이것을 뭐 못하면 망한다, 끝났다 이런 두려움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악한 권세에 맞설 때에 진리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대교회처럼 우리도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합심하여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강단에서 나와 마치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물을 붓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는 대충하지 않았습니다. 그 산에 돌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돌을 날랐을까? 그 산에 물을 뜨기 위해 얼마나 많은 물동이를 들어 날랐을까? 왜요? 혼자였으니까.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 하나님 그것을 보신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수기도 받으실 분들도 나오시면 여러분들 위해서 주의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새 사슬에서 해방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묶여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정에 묶여있고 악한 영에 묶여있고 어둠의 권세에 묶여있고 그런 자녀들도 많고 배우자, 가족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주셨던 그 능력으로 지금도 쇠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두려움과 중독의 쇠사슬, 우울의 쇠사슬 속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의 합심기도로 그들이 주 안에 참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이 시간 그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두 손 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의 마음에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으로 합성기도에